안녕하세요. 하니케이크입니다. 오늘은 내가 카페 사장이라면 꼭 만들어 보고 싶은 브라우니 한번 만들어 볼게요. 공정은 쉽고 제품은 정말 맛있는 화이트 초콜릿 브라우니 만들어 볼게요. 먼저 초콜릿을 중탕해 주세요. 버터도 함께 중탕해서 완전히 녹여주세요. 버터보다는 화이트 초콜릿에 따라서 제품의 풍미가 결정되니까 화이트 초콜릿은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골라주세요. 버터와 초콜릿을 완전히 녹여주시고요. 다음엔 달걀을 155g 정도를 설탕과 함께 섞어주세요. 155g이라는 거는 중간 정도 사이즈의 달걀 2개 정도 분량입니다. 설탕과 달걀을 잘 섞어서 거기에 녹여둔 화이트 초콜릿과 버터를 넣어주세요. 휘퍼를 이용해서 잘 섞어주세요. 초콜릿이 들어가면 반죽이 갑자기 무거워지니까요. 잘 섞어주시고요. 박력분, 베이킹 파우더, 소금을 모두 함께 체에 쳐서 넣어주세요. 가루가 보이지 않게 잘 섞어주세요. 반죽이 완전히 섞였으면 짤주머니에 옮겨주세요. 과자나 케이크 만드실 때는요, 항상 섞이는 재료가 온도 차이가 너무 나지 않게 준비하시는 게 좋아요. 짤주머니에 옮겼으면 이제 틀에 짜주시면 돼요. 틀은 실리콘마트 오발틀 사용했고요. 냉동 라즈베리, 블루베리 준비해주세요. 틀에 5분의 1 정도 되는 양을 짜주시면 돼요. 정확한 그람수는 없지만 영상에서 보이는 양으로 한번 가늠해 주세요. 위에 냉동 라즈베리와 블루베리를 3개 정도씩 올려주세요. 그 위에 다시 반죽을 부어주시고요. 인서트 과일을 올린 반죽 위에 다시 기본 반죽을 짜주시고요. 그 위에 과일 토핑을 3개에서 4개 정도씩 올려주시면 돼요. 너무 꾹 누르지 마시고요. 살짝만 눌러주세요. 너무 꾹꾹 누르면 구워져 나왔을 때 완전히 침몰해버릴 수 있으니까요. 너무 꾹꾹 누르지 마시고요. 살짝살짝만 과일을 눌러주세요. 170도로 예열된 오븐에서 20분 정도 구웠습니다. 구움색으로 확인해 주시고요. 저는 이 정도 구움색 나왔습니다. 한번 잘라볼게요. 실리콘 틀에서 제품을 꺼내실 때에는 제품이 한 김 식은 후에 꺼내시면 모양이 흐트러지지 않고 예쁘게 보존되는 상태에서 꺼낼 수 있습니다. 이 점 유의하시고요. 꼭 한번 만들어 보세요.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